1인 창작 컨텐츠에서 불문율처럼 떠도는 말이 있는데요. 주연 캐릭터 3명 이상 만들지 말라 라는 말, 왜 그런 걸까요? 스토리 바뀔 땐 우동이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등장인물이 3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장르, 성별, 나이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릭터를 만들 땐 뿌리까지 독특하게 만들어 두는 편이 좋다고 했죠. 귀가 들리지 않는 소설가 지영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음악과 바둑이, 사이코패스 심리상담가 우동이, 각 인물 간에 만들 수 있는 관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영이의 입장에서 바라본 바둑이에 대한 동질감과 애정, 바둑이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영이에 대한 동질감과 애정, 뭐 둘만 있으니 애틋하고 달달한 로맨스가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심리상담가 우동이가 투입됩니다. 우동이 입장에서 바라본 매력이 있는 지영이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 우동이 입장에서 바라본 없어졌으면 싶은 바둑이에 대한 증오, 지영이 입장에서 바라본 대책 없이 매력적인 상담사 우동이에 대한 마음의 흔들림, 이야기가 진행되며 겪게 될 배신감, 위기, 그리고 측은지심, 오성본능 등등, 바둑이의 입장에서 바라본 상담가 우동이에 대한 알 수 없는 불길함, 이야기가 진행되며 겪을 위기, 지영이를 보호해야겠다는 각오. 인물이 두 명일 땐 단 두 개의 쌍방간의 관계였을 뿐인데 인물이 한 명 늘어 3명이 되었을 뿐인데 관계도가 무려 6개로 늘어나버렸습니다. 만약 한 명 더 늘어나 4명이 됐다면 관계도는 무려 12개로 늘어나버립니다. 캐릭터가 아무리 개성있게 잘 잡혀있다 하더라도 12개의 상황 속 모든 캐릭터의 개성을 작가 단 한 명이 붙잡고 유지해가는 것은 초인에 가까운 재능을 가지지 않는 한 힘든 일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캐릭터가 늘어날수록 캐릭터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인물들의 개성, 즉 입체감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말이 되죠. 웃기지마. 어디서 약을 팜. 왕자의 게임, 프렌즈, 심지어 SNS 웹드라마만 봐도 주연급 캐릭터 드글드글함,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임.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1인 시스템이 아니죠. 보조 작가가 존재하고 돈이 많은 배급사의 경우 한 캐릭터당 한 작가가 붙기도 합니다. 작가 회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드라마의 경우에도 한 작가가 관리하는 캐릭터가 3명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해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연기를 시키고 말투를 정하고 관계 속에서의 인물들의 감정까지 모두 다 작가 한 명이서 진행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작가 한 명이 휘두를 수 있는 주연은 단 3명. 캐릭터가 작품에 나와버리면 작가는 그 캐릭터를 책임져야만 하죠. 용두삼이 작품이 되어버리기 전에 욕심을 내려두고 책임지지 못할 캐릭터는 과감히 삭제해버리거나 합쳐서 애정하는 캐릭터 단 3명만 데리고 이야기를 알차게 만들어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겁나 많은 힘이 됩니다. 나가시기 전에 한 번만 눌러주고 가주세요. 즐거운 창작하시고요. 감사합니다.